만년필에 읊힌 추억. 1943년 11월 11일 목요일. 키티, 오늘 편지의 제목은 만년필에 읊힌 추억에 바치는 시. 내 만년필은 나의 가장 소중한 소지품 중의 하나였지. 나는 만년필을 사랑했고 특히 뭉툭한 펜촉이 좋았어. 펜촉이 뾰족하면 글씨를 잘 쓸 수 없거든. 나와 함께한 만년필의 이력은 길고 재미있어. 내 만년필은 내가 9살 때 멀리 아헨에서 할머니가 견본으로 이 소포로 보내주신 거야. 그때 2월의 찬바람이 집 주위에 몰아치고 나는 감기로 누워있었어. 소포를 뜯으니 멋진 만년필이 가죽 케이스에 들어있었지. 나는 만년필을 갖게 된 게 기뻐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댔어. 10살이 되었을 때 나는 만년필을 학교에 가지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선생님도 그것으로 필기를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이듬해 6학년이 되자 선생님이 학생용 펜으로만 필기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보물을 다시 간직해 두어야 했지. 12살이 되어 유대인 중학교에 입학하자 그 기념으로 만년필은 새 케이스에 들어가게 되었어. 이 케이스는 연필도 함께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지퍼로 잠그게 되어 있어서 한층 빛나 보였지. 13살이 되자 만년필은 나와 함께 은신처로 옮겨와서 내가 일기와 작문 쓰는 것을 도와주었고 지금 나는 14살인데 만년필은 나와 함께 이 순환의 세월을 증언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 저녁 5시쯤이었어. 방에서 나와 테이블 앞에 앉아 무엇을 쓰려고 하는데 아빠와 언니가 라틴어를 공부하러 들어왔어. 나는 자리를 양보해주고 만년필을 놓아둔 채 테이블 구석에 우드커니 앉아 콩을 비비고 있었어. 콩을 비벼주면 곰팡내가 없어지거든. 나는 5시 45분에 마루를 청소하고 썩은 콩과 함께 쓰레기를 신문지로 싸서 난로 속에 던져 넣었어. 꺼져가던 난로불이 붉은 불꽃을 피우며 확 타올랐다가 잠시 후 주위는 다시 조용해지더군. 라틴어 학자들이 돌아가자 나는 쓰던 것을 꺼내려고 다시 테이블 앞에 앉았어. 그런데 만년필이 보이지 않는 거야. 언니도 함께 찾아주었지만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어. 아마 콩과 함께 난로 속에 던져 넣은 모양이야 하고 언니가 말하기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고 대답했어. 저녁때가 되어도 만년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쓰레기를 난로 속에 던졌을 때 불꽃이 피어오른 것이 떠올라 만년필이 쓰레기에 섞여 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내 염려가 사실이라는 것이 곧 판명되었어. 이튿날 아침 아빠가 난로를 청소하실 때 만년필의 클립이 제 속에서 발견되었단다. 금박의 펜촉은 찾을 수 없었고 아마 돌 같은 것에 녹아붙었을 거야 하고 아빠가 말씀하셨어. 나는 섭섭하지만 위안이 되기도 했단다. 내 만년필은 내가 죽을 때 바라던 것과 같이 화장된 거니까. 안내. 43년 11월 17일 수요일. 키티, 곤란한 일이 생겼구나. 엘리네 집 식구가 모두 디프테리아에 걸려 엘리는 6주일 동안 우리와 만나는 것이 금지되었어. 그 때문에 섭섭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과 물건을 사오는데 곤란을 겪게 되었어. 코프하이스 씨는 아직 병석에 누워서 3주일 동안이나 죽과 우유만으로 지내고 계셔. 클라레르 씨가 무척 바쁘게 되었어. 언니의 라틴어 답안지가 수정되어 돌아왔어. 언니는 엘리의 이름으로 수강하고 있지. 선생은 아주 재치 있는 사람이야. 그는 언니와 같은 훌륭한 제자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대. 디셸 씨는 무척 기분이 상해 있어. 아무도 그 이유는 몰라. 그는 판단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않고 침묵으로 항변하는 거야. 이런 어색한 관계가 며칠 계속되자 엄마가 그들을 중재하려고 해봤어. 디셸 씨는 처음에 상대하지 않은 쪽은 판단 아저씨이므로 이쪽에서 먼저 말을 걸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더군. 어제 11월 16일은 디셸 씨가 이 은신처로 온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어. 엄마는 그 기념으로 그에게서 화분을 하나 받았지만 몇 주일 전부터 디셸 씨에게 한턱 내야 한다고 수선을 떨던 판단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디셸 씨는 자기를 은신처의 멤버로 가입시켜준 우리의 친절에 대해 아무런 감사의 말도 없이 억울한 표정만 짓고 있구나. 오늘 아침 내가 그의 처지를 축하해야 할까 위로해야 할까 슬쩍 물어보니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퉁명스런 대답이야. 평화의 준제자인 엄마도 속수무책이시란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계속될까. 인간의 정신은 위대해도다. 그러나 그 초라한 행위를 보라. 안내.
신자이 참 글도 잘 쓰고 정신도 성숙하네요. 43년 11월 27일 토요일. 키티, 간밤에 잠들려고 할때 무엇인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림자가 있었어. 바로 리스였어. 그녀는 초라한 옷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어. 그 눈은 슬픈 듯이 그리고 비난하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어. 그녀는 눈은 나에게 이렇게 호소. 그녀의 눈은 나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듯 했어. 오, 안내, 너는 왜 나를 버렸니? 나를 도와줘.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줘. 그러나 나는 그녀를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괴롭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리스를 돌려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야. 내가 본건 리스뿐이었어. 이제야 나는 내가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고 어린 탓으로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리스는 새 친구를 사귀었을 때 내가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가엽게도 리스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알아, 난 리스의 마음을 잘알수 있어. 아, 나는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리스는 그런 무서운 운명에 빠져 있다니. 리스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리스보다 착한 인간이 아니야. 리스는 착하게 살려고 했지. 그런데 어째서 나는 살아있고 리스는 죽어야 하는 걸까? 우리 사이의 다른 점이 뭐지? 지금 우리의 처지는 왜 이렇게 거리가 멀까? 솔직히 말해, 몇달 동안, 아니 거의 1년 동안 리스를 잊고 있었어.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 앞에 나타난 불쌍한 리스를 보기 전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오, 리스여, 만약 너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맞아 너에게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지. 하나님, 리스를 지켜주소서. 적어도 그녀가 불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얼마나 리스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그녀에게 전해주신다면 그녀에겐 틀림없이 용기가 솟아오를 것입니다. 안내. 43년 12월 6일 월요일. 키티, 성 니콜라스의 날이 다가오니 우리는 모두 작년에 장식했던 바구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 특히 나는 올해 니콜라스의 날은 따분하고 처량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어 궁리 끝에 좀 이색적인 방안을 찾아내었단다. 나는 아빠와 의논해서 일주일 전에 집안 식구들을 위한 짤막한 시를 썼어. 일요일 저녁 8시 15분 전에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조그만 인형과 빨갛고 파란 카본지로 만든 리본으로 장식한 발레 바구니를 가운데 두고 자리를 잡았어. 바구니는 갈색 포장지로 덮여 있고 한 통의 편지가 핀으로 꽂혀 있었어. 모두 이 놀라운 꾸러미를 기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지. 나는 포장지에서 편지를 떼어 읽었단다. 산타클로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해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늘 호화롭고 유쾌하게 그의 날을 축하할 순 없습니다. 그때의 희망은 높고 밝았고 모든 낙관 눈은 오른 것 같았지요. 아무도 올해는 여기서 산타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의 정신을 받들고 선물할 것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기념하렵니다. 각자 구두 속을 보세요. 모두 바구니에서 자기 구두를 꺼내들고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지. 구두 속에는 구두 소유자의 주소를 적은 쪽지가 들어있었거든. 안내. 43년 12월 22일 수요일. 키티, 인플루엔자의 습격으로 오늘까지 너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단다. 기침이 치솟아 오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해야겠어. 밀크나 꿀, 사탕 같은 것을 먹었지만 목구멍이 가려워서 좀처럼 참을 수가 없었어. 땀을 내고 목과 가슴에 찜질을 하고 뜨거운 물을 마시고 목에 약을 바르고 그 밖에 두꺼운 얼굴, 레몬, 스카치, 체온 검사 등 집안 식구들이 시도한 치료법을 다시 생각해보면 현기증이 날 지경이야. 이따위 어설픈 치료법으로 고칠 수 있겠니? 무엇보다 제일 기분이 나빴던 것은 임시 의사 뒤셸 씨가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다고 번들번들하게 기름 바른 머리를 내 가슴에 들이대었을 때였단다. 그는 30년 전에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 자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도무지 믿음직스럽지가 못해. 대체 이 사나이는 어째서 내 가슴에 머리를 바짝 댈까? 나의 연인도 아니면서. 게다가 그는 요즘 귀가 먹어서 먼저 자기 귀 청소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병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할게. 나는 이제 건강해졌어.
키가 1cm 자라고 체중도 2파운드란 늘었지. 그러나 아직 안색은 좋지 않아. 별로 전할 만한 뉴스도 없구나. 은신처의 식구들은 새로운 기분 전환으로 사이가 좋아져서 반년 동안이나 싸움이 그칠 날이 없더니 엘리는 아직 병석에 누워있어. 크리스마스 특별 배급으로 기름, 과자, 시럽 등을 받았지. 가장 멋진 선물은 브로치였어. 값싼 재료로 만든 것이지만 아름답게 반짝이는 거야. 디셸 씨는 미프에게 부탁해서 만든 과자를 엄마와 판단 아주머니에게 나누어 드렸어. 여러 가지 일로 바쁜 미프가 이런 일까지 맡아주다니. 나도 미프와 엘리에게 부탁하고픈 게 있어. 나는 몇 달 동안 설탕을 절약했고 코프하이스 씨에게서 얻은 것도 있어서 그것으로 사탕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 밖에서는 부슬부슬 가랑비가 뿌리고 있어. 난로에서 냄새가 나고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아서 배에서 꾸룩꾸룩하는 소리가 나는구나. 전쟁은 소강 상태에 빠져 있어. 안내. 43년 12월 24일 금요일. 키티, 나는 전에 우리가 이곳 분위기에 얼마나 좌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썼지만 나의 경우는 그런 상태가 점점 더해가는 기분이야. 인생의 길은 천당인가 지옥인가 하는 괴테의 시구를 실감하게 하는구나. 다른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천당에 있는 편이고 오늘처럼 코파이스 부인이 찾아와 그들의 딸 콜리의 하키클럽, 카누여행, 연극 공연 따위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 우리의 현실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야. 콜리를 부러워한다기보다 인생의 낙원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단다. 키티, 이제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송가가 울리기 시작할 텐데 집 잃은 무리처럼 이런 답답한 공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다니 쓸쓸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것은 말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 둘 수만은 없구나. 종이는 참을성이 많다는 처음 말을 부디 기억해 줘. 문득 누군가가 코트 안에 찬바람을 가득 안고 들어오면 바깥 세계의 신선한 공기에 대한 향수를 지울 수 없단다. 그러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머리를 높이 들고 용기를 내어야 한다고 자신을 타이르고 있어. 사실 너도 1년이나 그 이상 방 안에 갇혀 지내고 보면 나의 넋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해도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는 없어. 자전거를 타고 댄스를 하고 힙바람을 불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젊은 날을 즐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는 것. 이것이 내가 동경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런 것을 말할 수는 없지. 우리 여덟 사람이 이런 것을 동경하고 불평에 찬 얼굴을 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니? 유대인이든 아니든 나는 명랑한 분위기와 찬란한 햇빛이 필요한 한 소녀에 지나지 않아요. 하고 자신에게 항변할 때도 있어. 만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나는 곧 울어버리고 말 거야. 사실 운다는 것은 때론 크나큰 구원이 되기도 해. 키티, 나는 아무리 참으면서 어떤 이유를 붙여봐도 나를 감싸주는 엄마다운 엄마가 없는 걸 매일 쓸쓸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쓰든 장래 내 아이들을 위해선 다정한 마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이 때문이야. 다정한 마마는 평범한 대화는 심각하게 듣지 않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만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하겠지. 특별히 마마라고 한 것은 엄마란 말과는 좀 색다른 이미지를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한 거야. 오늘은 이만 너에게 이 글을 쓰는 동안은 지옥을 잠시 잊을 수 있었구나. 안내. 자기 엄마가 좀 딱딱했는가 봐, 그죠? 1943년 12월 25일 토요일. 키티,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나는 아빠에 대한 일, 즉 아빠가 젊은 시절의 연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된단다. 작년만 해도 나는 아빠가 해주신 이야기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나 다시 한번 들려주신다면 세세한 점까지 모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빠가 그 연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자신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심정에서였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빠 자신에 대해 한마디도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야. 언니는 아빠의 그 괴로운 경험을 전혀 모르고 있어. 가엾은 아빠, 나는 아빠가 모든 것을 잊으셨다고는 아직 생각지 않아. 아니, 아빠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야. 아빠는 퍽 참을성이 많아지셨어. 나는 아빠 같은 괴로움을 겪지 않고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안내. 43년 12월 27일
월요일. 키티, 금요일 저녁 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서 코프하이스 씨와 클라레르 씨와 여 사무원들이 남모르게 놀랄만한 음모를 꾸몄던 거야. 미프가 평화의 1944년이라 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고 엘리는 전쟁 전과 같이 맛있는 고급 비스켓을 한 파운드 가져왔어. 그리고 페트와 언니에게는 요구르트를 한 병씩, 어른들에게는 맥주를 한 병씩, 선물들은 맵시 있게 포장되어 있고 포장마다 카드가 핀으로 꽂혀 있었어. 이런 선물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덧없이 지나가 버렸을 거야. 안내. 1943년 12월 29일 수요일. 키티, 어젯밤에 또다시 가련한 심정이 되더구나. 할머니와 리스 생각이 떠올랐어. 오, 그리운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의 괴로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지. 훌륭한 분이셨어.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자신의 무서운 비밀, 불치의 병원에 걸리신 것을 우리에게 숨기고 계셨어. 할머니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려 하지 않으셨어. 나쁜 짓을 하든지 지나친 장난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를 편들어 주셨어. 할머니,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셨나요? 그렇다면 제 심정을 이해 못하셨나요? 나 모르겠어. 아무도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옆에 있었지만 할머니는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사람이란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도 고독할 때가 있는 법이야. 그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못되기 때문이야. 리스는 아직도 살아있을까?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 하나님, 그녀를 보호하시어 우리에게로 데려와 돌아와 주소서. 리스, 나는 언제나 너의 입장에다 나 자신을 놓고 내 운명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한단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곳에서의 생활을 불행하게만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그녀와 시련을 겪고 있는 그녀의 친구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말고는 언제나 기뻐함에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왜 나는 언제나 무서운 꿈을 꾸거나 상상하거나 하는 걸까? 그러나 나는 무서워서 가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지. 사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을 만한 많은 것을 나에게 내려주셨어. 그런데도 나는 매일 딴 사람들 일을 생각하면 그저 울고 싶어질 따름이야. 아마 온종일이라도 울 수 있을 거야.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신께서 몸소 기적을 부르시어 비참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사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야. 난 이것만큼은 충분히 해온 셈이야. 안내. 그 다음에는 반성이라는 글입니다. 1944년 1월 2일 일요일. 해가 바뀌었네요. 키티, 오늘 아침엔 별로 일이 없어서 일기장을 펴봤더니 마구 흥분해서 격정적으로 엄마 욕을 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 난 깜짝 놀라. 안내, 엄마 욕을 쓴 게 정말 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나에게 물었어. 일기장을 펴놓은 채 이토록 증오심에 불타 키티에게 털어놓을 만큼 흥분했었나 생각해봤어. 나는 모든 기쁨과 슬픔, 남에 대한 멸시를 일기장에 적어놓았어. 이 일기는 나에게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점에서 하나의 비망록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페이지에는 과거의 일이다, 이미 끝나버린 일이다 라고 분명히 썼어야 해. 난 엄마에게 미친 듯이 대들기도 했어.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나 역시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 엄마는 나를 무척 사랑하시고 온화하시지. 하지만 나 때문에 자주 불쾌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걱정거리 때문에 짜증과 신경질을 내시고 나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화를 내고 괴롭혀 불행하게 만든 것이지. 그렇지만 엄마 앞에서 직접 소리내서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아니라 키티에게 말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안내. 44년 1월 5일 수요일. 키티.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너에게 꼭 고백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어. 그리고 이런 고백은 비밀을 지켜주는 너가 가장 적당한 상대구나. 첫째, 엄마에 대한 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엄마에 대한 불평을 여러 번 했지. 사실 나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의 결점이 무엇인가를 갑자기 알게 되었어. 엄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딸이라기보다는 친구로서 생각해 오셨다는 거야. 퍽 훌륭한 생각이긴 하지만 친구란 역시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 않겠니? 나에게는 내가 본받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해.
언니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또 아빠도 엄마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피하고 계셔. 나는 엄마란 우선 첫째로 자식이 내 나이쯤 되면 잘 리드할 줄 알고 아이들이 울더라도 비웃지 않는 믿음직한 보호자여야 한다고 생각해. 사소한 일이지만 엄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 그것은 예전에 치과에 갔을 때의 일이야. 엄마와 언니도 함께 갔는데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갔지. 치료가 끝난 뒤 엄마와 언니는 무슨 물건을 사러 가겠다고 했어. 무엇이었는지는 똑똑히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했더니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 순간 나의 눈에 눈물이 넘치는 걸 보자 엄마와 언니는 우스댔어. 나는 화가 나서 길 한복판에서 혀를 쏙 내밀어 보였어. 마침 지나가던 나이 많은 부인이 이 모습을 보았지. 나는 마구 자전거를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어. 나는 마음속으로 줄곧 울고 있었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엄마가 내 마음에 준 상처는 지울 수가 없어. 둘째, 좀 거북한 얘기. 왜냐하면 나 자신에 관한 일이니까. 어제 나는 시스 헤이스트가 쓴 생리에 관한 글을 읽었어. 마치 나를 위해서 쓴 것 같을 정도로 나의 경우를 설명한 글이지만 얼굴을 붉힐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 소녀는 나이가 들면 얌전해지고 자기 신체에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에 머리를 쓰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 요즘 아빠, 엄마, 언니에게 사뭇 자연스럽게 대할 수 없는 것은 그 탓이야. 이상한 것은 언니가 나보다 훨씬 수줍어하는 성격인데도 조금도 그런 일이 없는 거야. 내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참 멋지다고 생각해. 그러나 나 아무와도 이런 걸 얘기해 본 적은 없어. 자신하고만 이야기를 하지. 나는 월경이 있을 때마다 아직 세 번밖에 없었지만 고통스럽고 불쾌하고 우울한 날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비밀이라도 간직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 이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이 비밀을 향나가는 순간이 자주 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이기도 하단다. 시스 헤이스트는 또 사춘기 또래의 소녀는 자아에 대한 의식을 똑똑히 자각하지 못하지만 차차 자기도 사상, 감정, 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라는 의식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 나는 이곳에 왔을 때 14살이었지만 다른 소녀들보다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나 스스로가 떳떳한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의 규칙적인 고동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 이곳에 오기 전에도 어렴풋이 그런 자각은 가지고 있었지. 어떤 여자친구와 같이 놀러 갔을 때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은 충동을 누를 수 없어 키스한 일이 있단다. 그리고 그녀가 항상 제 몸을 감추려 하자 그녀의 몸에 대한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정의 증거로서 서로 젖가슴을 만져보자고 했으나 그녀는 거절했지. 나는 가령 비너스와도 같은 여자의 나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황홀해졌어. 그럴 땐 너무나 감동되어 눈물을 흘려 뺨을 적시는 것을 주체할 수 없단다. 진정한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안내. 44년 1월 6일 목요일. 키티, 대화를 나눌 상대를 물색하다가 패트를 생각해 냈단다. 낮에 나는 이따금 위층 패트의 방에 놀러가지. 놀기에는 안성맞춤인 방이긴 하지만 패트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귀찮아도 나가달라는 말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귀찮아할까봐 오래 앉아있지는 못해. 나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패트의 방으로 가서 이야기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어제 그 기회를 잡았어. 패트는 요즘 단어 찾아내기 퀴즈에 열중해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아. 나는 패트를 도와 그것을 풀어주기로 했어.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는 의자에, 나는 긴 의자에 마주 앉아 있었어. 그의 깊고 푸른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마다 나는 떨리는 듯한 의식이 들었어. 그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는데 나는 단번에 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 그의 미소는 여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모르는 자신 없는 표정과 자기도 남자라는 의식의 그림자를 드러내주고 있었어. 그의 거북해하는 태도를 보고 나는 안온하고 부드러운 기분에 젖을 수 있었어. 나는 몇 번이고 그와 시선을 마주쳐가며 진심으로 지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줘. 이런 쓸데없는 얘기 이외에는 다른 할 얘기가 없니? 하고 그에게 호소하고 싶었어. 그러나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 다만 나는 그에게
부끄러운 현상에 대해 말했을 뿐이야. 물론 어제 일기에 쓴 것이 아니고 그가 성장한 후 자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야. 나는 침대에 누워서 주위의 환경을 다시 더듬어 보았지만 결국 나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없었어. 나에게 호감을 가져달라고 패트에게 부탁할 수는 없지 않니? 누구든 제 나름의 방법으로 자기의 동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이야. 나는 이제 가끔 패트를 찾아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와 대화의 길을 터보겠어. 패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만일 판단 시댁에 사내 아이가 아니라 계집 아이가 있었다면 나는 그 애와도 사이가 좋아졌을 거야. 오늘 아침에는 7시 5분 전에 잠에서 깨었는데 꿈에서 본 것을 뚜렷이 기억할 수 있었어. 내가 의자에 앉아있고 그 앞에 패트, 패트 판단이 아니라 패트 베셸이 앉아있었어. 우리는 함께 마리보스가 그린 그림책을 보았어.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지금도 그 그림의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 꿈은 이것뿐만이 아니야. 벼랑간 패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어. 나는 언제까지나 그의 아름다운 갈색 눈을 들여다보았어. 그러자 패트는 상냥한 목소리로 내가 일찍 알기만 했더라면 진작 너한테 달려왔을 것을 하고 말했어. 나는 목이 메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갑자기 얼굴을 돌려버렸어. 곧 내 볼에 부드럽고 따스한 볼이 살며시 와 닿는 것을 느꼈어. 황홀한 기분이었어. 여기서 잠을 깨었지. 그러나 잠을 깬 뒤에도 그의 볼이 내 볼에 닿아 있고 그의 갈색 눈이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 그는 내 마음에서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보았을 거야. 새로운 눈물이 눈에 솟아났어. 나는 그를 잃은 것은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패트 베셸이 지금도 나에게 선택된 유일한 남자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 요즘 꿈에 가끔 사람들의 얼굴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야. 얼마 전에는 할머니의 꿈을 꾸었는데 주름 잡힌 벨벳 같은 할머니의 피부마저 분명히 알 수 있었어. 그때 할머니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로 나타났지. 다음에 꾼 것은 리스의 꿈이야. 그녀는 나의 여자친구와 유대인 순환의 상징처럼 생각돼. 그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순환을 겪는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한단다. 그리고 이번에는 패트, 내가 사랑하는 패트의 꿈이야. 마음속으로 이처럼 생생하게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의 사진이 필요 없어. 눈앞에 그의 모습을 분명히 그릴 수 있으니까. 안녕.